1968년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성장과 함께한 시간 50년. 한국 스포츠 국기 종목 사상 가장 최초로 상입된, 이제는 한국 골프 역사의 유일한 기록자가 될 한국 프로골프 협회. 땀과 열정을 이룬 한국 골프는 2018년 현재 대형 투어로 장자가 수천 명의 회원들과 함께, 수만 명의 골프인들과 함께 영광의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을 알린 한국 선수들은 전 세계에서 골프 시장이 가장 활발한 미국에서 한국 골프를 알리기 시작. 지금은 골프의 성지인 유럽까지 뻗어나가 골프 한류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50년간 이어진 한국 골프의 전신은 이제 세계의 중심이 되어 합니다. 밖에 나가서 잘하는 만큼 그만큼 이 안에서는 거기에 대한 목표가 있고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우리 한국에서도 내용입니다. 지금도 많은 후배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슨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주는데, 꼭 발전에 유발을 해주시고 우리 좋은 성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회사는 아마추어들이 한나라에 투어골프를 좀 많이 상상시킬 수 있는 좀 힘을 키워줘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의 방법. 세계 제일이라는 자긍심, 천만 한국 골프인들의 믿음, 셀 수 없는 감동. 영광의 50년, 비상하는 KPG. 여러분의 한국 프로골프 협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PGA 창립 50주년과 함께하는 2018 KPGA 제네시스 대상 시상식. 저는 사회를 맡은 JTBC 아나운서 장성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JTBC 골프 아나운서 김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프로골프협회와 제네시스가 공동 주최하는 금일 시상식은요, 2018년 한국 프로골프를 총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물론이고요, 후원사, 그리고 협찬사, 그리고 골프 관계자분들이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시고 또 빛내주셨는데요. 한국 프로골프계의 큰 별들이 다 모였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올해가 또 KPGA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시상식 1부에서는 KPGA 창립 50주년 행사를 겸해서 진행이 되겠고요. 2부 시상식은 JTBC 골프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상자분들에게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리고, 또 수상자분들에게 꽃다발 전달은 개별 시상과 기념촬영 끝난 후에 무대에 올라오셔서 전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 일정으로 참석을 못한 수상자분들도 계신데요. 꼭 축하의 메시지 전달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PGA 창립 50주년과 함께하는 2018 KPGA 제네시스 대상 시상식 그 첫 순서로요, 한국 프로 골프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국 프로 골프협회 양희부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사실 올해는
아까 아나운서가 설명했듯이 저희 KPJ가 창립한지 딱 50년이 되었습니다. 1968년 11월 12일 저는 12분이 만든 협회가 벌써 반세기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 지난 반세기 동안은 저희들 KPJ는 현재는 6천여 명 이상의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한국 프로스포츠 협회 단체로서 이 활동하면서 사실상 한국 골프의 근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경주라든지 양용훈이라든지 하는 세계적인 선수를 만들어내면서 대한민국 골프의 위상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국위도 상당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잠수의 대전전에 나왔던 최상우라든지 강욱순이라든지 이런 선수를 통해서 많은 회원들의 활약을 통해서 골프 저번 협회는 물론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바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지난 50년을 거운 삼아서 또 다른 50년의 비상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제 BPJ는 새로운 50년을 향한 그 도전을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투어의 글로벌화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세계 우뚝 섬으로 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2018 시즌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성대하고 화려한 시상식과 이런 행사를 준비해 주신, 마련해 주신 현대전 자동차협회 정무회장님, 그리고 전희선 부회장님, 앉아 계시는 이원희 사장님, 이광훈 부사장님, 정말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2018 시즌은 아시다시피 17개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17개 대회 가운데 15명의 우승자가 나오는 걸 하면 9명의 선수가 생애 첫 우승이라는 감동을 선사하는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박상현 선수가 시즌 3승이라는 위협을 달성한다 하면 올 제네시스 대상을 받게 되는 이형준 프로 같은 경우는 전 대회 예선을 통과하는 쾌거를 그리고 박준섭 선수는 아시다시피 18월 최장 68을 기록했습니다. 작성했고 이태희 선수는 알바트로스라는 대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무려 6개 대회에서 눈을 뗄 수 없는 연장승부가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한 대회에서는 저희는 KPJ 투어 역사상 최초이자 최소인 5명의 선수가 연장을 벌이는 연장전을 벌이는 그런 명장면 연출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휴원스 세레미티 프로그램이라는 국내 최초의 프로그램도 만들어지며 새롭게 탄생을 하면서 지난 한 해는 어떤 면에서는 풍성하고 재미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9년 새해에도 이런 더욱더 많은 대회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선수들이 감동적이고 역동적이고 더욱더 활기차게 A를 할 수 있도록,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일정은 일주일 후인 20일 주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 2018 KPJ 제네시스 대상 시상식을 찾아주신 스폰서, 협찬사, 그리고 인품사,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 정말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 시즌 멋진 경기를 펼쳐주신 선수 여러분, 그리고 수상자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항상 방어해 주시고 지원해주신 골프팬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사랑한다는 말씀도 아울러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쁘신 여러분들께 자리를 빌려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함께 가정에도 행복이 거듭하시기를 기억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본 시상식의 공동 주최사인 제네시스 담당 사장
이원희 사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제네시스는 단순한 고급차 브랜드를 넘어 자동차를 포함한 경험이 고객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 예술, 스포츠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시작된 한국 남자 프로골프와의 동행이 올해로 벌써 3년차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저희 제네시스는 선수에게는 동일, 팬에게는 투어의 새로운 재미를 선사하는 제네시스 포인트 제도, 국내 최고의 대회를 지향한 제네시스 챔피언십 대회를 통해 한국 남자 골프 투어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제네시스와 한국 프로골프협회가 함께한 지난 3년간 우리 한국 남자 골프 투어의 총상금은 지난 2016년 95억 원 수준에서 올해 143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돌파했으며 대회 갤러리 숫자도 올해 16만 명을 넘어서서 5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 제네시스는 한국 남자 프로골프의 일원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낍니다. 내년에도 우리 한국 남자 프로골프가 팬 여러분께 더욱 사랑받고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고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 남자 프로골프 발전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덕분에 한국 남자 프로골프가 더욱 사랑받는 대회를 마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남자 골프의 도약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과 지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네시스 담당 사장 이원희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KPGA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시작할 텐데요. 그에 앞서서 한국 프로골프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께 감사의 뜻을 담아드리는 감사패 전달과 또 골프 발전과 후진 양성을 위해 노력하신 분께 드리는 우수 지도자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감사패의 시상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한국 프로골프를 위해서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데요. 감사패에 총 5번에 나누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상에는 한국 프로골프협회 양기구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것으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양기구 회장님께서 시상을 위해서 무대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상자분들 후명을 해드릴 텐데요. 한분한분 후명될 때마다 무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빈 여러분 박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감사패를 수상하실 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시 편의상 존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네시스 담당 사장 이원희 사장,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 휴원스글로벌 윤성태 부회장, 현대해상화재보 박찬종 대표이사,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드리하게 참석을 못한 분들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네시스 이원희 사장님부터 감사한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 사장님. 감사패 제네시스 담당 사장 이원희 사장. 2018년 한국 프로골프의 성장과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한국 프로골프가 한 단계 더 배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13일 한국 프로골프협회 회장 양휘보.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패 KB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이하 내용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패 하나금융그룹 회장 김정태. 이하 내용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패 주식회사 현지드로번 회장 김성태. 이하 내용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패 현대해상 화재보험 대표이사 박찬조. 이하 내용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음에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2018년 한 해 동안 정말 한국 프로골프 성장과 발전에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한국 프로골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자리 모두 보내주시고요. 양희재 대표님 다음 시장을 위해서 계속 무대에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패를 수상하실 분들 모셔보도록 하죠. 자, 골프존의 박기원 대표이사, A+SL 곽근호 회장, DYB 최선어학원 송우현 대표이사, 머니투데이 방송 유승호 대표이사, K토토 김철수 대표이사, A1 컨트리클럽 정희자 회장, 골빙의 문경환 회장입니다. 여러분, 이분들 역시나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호명되신 분들 무대에도 이렇게 참고 계시는데요. 오늘 무대경에 참석 못한 분들 역시 대대로 참석하신 분들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프존 박기원 대표이사님부터 감사패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골프존 대표이사 박기원. 2018년 한국 프로골프의 성장과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한국 프로골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13일 한국 프로골프협회 회장 양희구.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패 A+S 회장 박근호. 이하 내용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패 DYB 최선어학원 대표이사 송우현. 이하 내용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패 머니투데이 방송 대표이사 유승호. 이하 내용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패 K토토 대표이사 김철수. 이하 내용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패 A1 컨트리클럽 회장 정희자. 이하 내용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강상태, 보디 회장 우경환, 이한영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기념사진 촬영 또 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한 분 한 분 2018년 한 해 동안 한국 프로골프의 성장과 발전에 참 많은 도움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밝은 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양 회장님, 역시 다음 시장을 위해서 계속 무대에 기대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강상태 수상하실 분들 모셔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호명식 존칭은 편의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페리어 김귀열 회장, BTR 박만영 회장, 아오홍 구본선 김일수 대표이사, H플러스 양지병원 김철수 이사장, 승봉외식산업 조기봉 회장, 문화일보 최명식 기자, 마니아리포트 김현지 기자, 호명되신 분들은 무대 위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무대에 오르고 계십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시간, 감사의 전달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슈페리어 김규열 회장님부터 시작하고요. 감사패 슈페리어 회장 김규열, 2018년 한국 프로골프의 성장과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한국 프로골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감사의 뜻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13일 한국 프로골프협회 회장 양귀고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강상태 BTR 회장 박만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강상태 아워홈 대표이사 구본성 김길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강상태 H플러스 양지병원 이사장 김철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패 승봉외식산업 회장 조기봉,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패 문화일보 기자 최명식,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패 마니아리포트 기자 김현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 역시나 기념사진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죠. 네. 카메라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기사회 수상하실 분들 모십니다. 베어즈베스트 청남골프클럽 김종식 대표이사, 그랜드카트리클럽 임재통 대표이사, 세인트포 골프앤리조트 남규원 대표이사, 솔라고컨트리클럽 박경재 회장,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김영재 대표이사, 수도권 메리츠관리공사 서주원 대표이사, 호명되신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오늘 무두기하게 참석 못한 분들은 대회로 참석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대화지 게스트 청남골프클럽 김종식 대표이사님 시상하겠습니다. 감사패
베어즈베스트 청남 골프클럽 대표이사 김종식. 2018년 한국 프로골프의 성장과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한국 프로골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편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13일 한국 프로골프협회장 양기부 축하합니다. 감사패 그랜드 컨트리클럽 대표이사 임재구 이한 내용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패 세이프 골프매니저트 대표이사 남규환 이한 내용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패 솔라우 컨트리클럽 회장 박경재 이한 내용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대표이사 김영재 이한 내용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패 수도권 멜지 관리 공사 대표이사 서주원 이한 내용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기념사진 촬영 하겠습니다. 2018년 KPG를 위해서 힘써주신 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요. 카메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네. 축하의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겨진 시간입니다. 환한 미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이제 자리로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상자분들 모셔봅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유재훈 이사장, DX골프 우창훈 대표이사, 하나소닉코리아 노은하 대표이사, 큐캠스 최금성 대표이사, 파워풀엑스 김동욱 총괄본부장까지 은혜로 올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유재훈 이사장님부터 시상하겠습니다. 감사패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유재훈. 2018년 한국 프로골프의 성장과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한국 프로골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13일 한국 프로골프협회장 양위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패 DX골프 대표이사 우창우 이한 내용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패 파나소닉코리아 대표이사 노은하 이한 내용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패 흑캠스 대표이사 최금성 이한 내용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패 파워프렉스 총괄본부장 김동우 이한 내용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는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앞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온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자, 가운데 카메라를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감사패 주실 때마다 더 애정이 생소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애정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스페인 양희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남자 프로골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